제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의 실천에 해당되어집니다.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고 익힌 것,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실제로 이루어내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는 4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정복하는 장면, 세 번째는 땅을 분배하는 장면, 네 번째는 그 땅에서 정착하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두 번째 정복의 장면에 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야영지는 길갈이었고요. 이곳에 요단강에서 주워온 가져온 12개의 돌을 세워 하나님이 그들을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였음을 기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번째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백성들은 할례를 받고 누워 있고, 여리고 성은 이제 5km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어지죠. 이곳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다시 한번 존경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6장에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작전을 명령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법궤를 앞에 두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며 하루에 한 바퀴씩 그 군대들이 돌게끔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 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큰 함성을 지르면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리고 성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갑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이 부분이 하나님이 명령한 것인 것인지 아니면 여호수아가 임의대로 그들에게 지도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이 부분은 여호수아가 추가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앞에서 여호수아가 했던 행적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자기가 임의대로 자유롭게 결정하여서 백성들에게 알려준 내용들이 여러 있었죠. 이것을 보아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 역시 여호수아가 추가하여 이야기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천국 가서 우리 여호수아 형님을 만나서 직접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이 여호수아서를 쭉 보면서 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기보다는 여호수아의 지시사항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오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질을 그들은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늘 불평불만과 원망과 저주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잠잠히 보아라 라고 지도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 출처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 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를 질렀더니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해낼 것인가? 이것은 굳이 이걸 따진다면 이런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의 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점점 약간씩의 진동에 흔들리겠죠. 60만 대군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 예, 굉장한 진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 바퀴를 돌고 계속해서 땅이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60만 대군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 이제 공명과 진동이 일어나게 되겠죠. 가끔 뭐 텔레비전에서 그런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 성악가들이 소리를 내면 유리컵이 깨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공명과 진동으로 이 주파수가 맞으면 유리잔이 빡 깨지는 현상이죠. 또 그 아주 큰 다리가 바람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공명과 진동에 의해서 다리가 무너지는 현상이 종종 일어나죠. 이것처럼 이 60만 대군의 함성이 공명과 진동을 일으켜서 여리고성의 가장 약한 균열된 곳으로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죠. 아주 문이 1절에 보게 되면 문을 다 잠궜다고 해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한 곳이 이제 무너져 내리게 되니까 그곳으로 60만 대군이 진격해 들어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함성을 확 질렀을 때 여리고성 전체가 우르르 무너졌다는 생각보다는 한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이곳으로 60만 대군이 진격해 들어가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리고성은요, 이제 긴 좀 핫도그 모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225m고요. 제일 넓은 폭이 80m쯤 됩니다. 그래서 한 바퀴 삥 돌면 600m인데요. 성지순례를 가면 지금도 그 여리고성 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600m니까 뭐 넉넉 잡고 60만 대군이 돌아도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돌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는 라합의 가족들은 구원하기를 명령하였고요. 그리고 모든 다른 사람들은 진멸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있었던 것은 그 어떤 것도 전리품으로 취할 수 없고 은금과 동철은 불에 한번 태운 다음에 여호와의 곡관, 즉 성막 안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성막을 보수하거나 성막 안에서만 활용하게 하는 것이죠. 이 전리품 모두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계시와 그리고 선포와 실행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오늘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계시하시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해라 선포하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장면이죠. 이 여리고성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샘플과 같은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하나 다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한 해의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듯이 또 우리의 수확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듯이 이 가나안 땅 정복에서 얻어지는 모든 전리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전쟁 여리고성의 전쟁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리는 초실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이 첫 번째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쟁을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셔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가나안 땅 정복에 있는 모든 전쟁이 하나님이 승리를 선언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보시게 될 텐데 이제 아간이 이 여리고성에서 정복 전쟁을 하며 전리품을 몰래
숨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모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의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매우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풍성하게 생명력 넘치게 살게 하셨듯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풍성함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때에 바로 그 첫 번째 전쟁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과 벌였던 죽음의 전쟁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이 죄의 우두머리인 사망을 이기셨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이 나머지를 다 우리에게 이제 맡기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머지 전쟁은 우리에게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홍해를 건널 때에도 이제 마찬가지였는데요. 같은 패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1세대를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그때에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장자를 잃어버린 애굽의 군병들은 이스라엘을 되찾고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잡기 위하여 홍해 앞까지 쫓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장자만 죽이셨어요. 둘째, 셋째, 넷째 이 사람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기 원하셨다면 애굽에 있는 모든 군대들, 즉 장자만 죽는 게 아니고 둘째, 셋째, 넷째도 다 죽이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남겨놨어요. 그들을 남겨놨더니 당연히 복수하고 이스라엘을 되찾기 위해 뒤쫓아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얄궂게 이렇게 하십니다. 다 죽이면 깔끔한데 왜 둘째, 셋째, 넷째는 살려두셨는가? 그 다음부터 이제 새로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듯이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애굽의 둘째, 셋째, 넷째는 홍해 가운데로 이스라엘을 쫓아오다가 홍해가 다시 합쳐짐으로 그래서 다 죽게 되어지죠. 여기서 장자는 하나님이 징계하셨지만 둘째, 셋째, 넷째는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징계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이 다 진멸하셨습니다. 이제 둘째, 셋째, 넷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즉 믿음으로 건너므로 이 애굽의 군병들이 다 홍해로 빨려 들어와 그곳에서 다 죽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그들의 공적으로 영광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것만 하나님이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것만 하나님이 하시고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패턴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정복도 동일합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가나안 땅 전쟁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멸망시키셨듯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멸망시킬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한 성읍, 가장 오래된 성읍인 여리고성을 샘플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모습, 그리고 나머지 성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시죠. 왜 맡기시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일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어지는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길 원하시고 그 땅에서 얻어지는 많은 전리품을 상급으로 주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백성들과 함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버리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여전히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가 이미 다 사라져버린 상태입니까? 예수님이 싸우실 때에 죄의 우두머리인 사망과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선언하셨죠. 이제 그 뒤에 죄의 잔챙이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질투, 경쟁, 두려움, 불평, 불만, 음란함, 정욕들, 우리 수많은 욕심과 탐심들, 여전히 많은 죄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죠. 이것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없애버리면 좋잖아요. 그럼 우리는 죄에 시달리지도 않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자기 자신에 실망하여 눈물 흘린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그대로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놓으셨단 말이죠. 주님이 하신 일은 한 가지예요. 죄의 우두머리인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다 맡기신 것이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어려운 것, 이걸 하나님이 샘플로 보여주시고 나머지는 이것처럼 하면 다 이길 수 있다. 우리에게 이 정복전쟁에 동참케 하셔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 이 승리한 한 분 한 분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참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로 인하여 얻어지는 전리품들을 우리가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리품은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죄의 우두머리인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물리치셨던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승리한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내 죄와 이 세상과 맞닥뜨렸을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특별히 모세오경에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으면 그건 역시 너무나 순조롭게 다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보시게 될 텐데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너무나 작은 그 이름처럼 너무나 작은 아이성인데요. 여기서 패배하게 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패배하게 됩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죠.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며 사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이제 나머지 죄의 잔챙이들은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하십니다. 불평, 불만, 시기, 질투, 경쟁, 두려움, 음란함, 탐욕들 이것들 하나하나 이겨내면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며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전쟁 이미 다 승리한 전쟁이니 너희들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면 다 이길 수 있어.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잘못된 것에 대하여 죄로 인정하고 그것을 도말하면 주님이 이미 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너 다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어. 이것이 내일 보게 될 아이성의 전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삶의 순간순간 누리셔야 됩니다. 두려워서 정복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권력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하여 군대 대장 되신 주님과 함께 이 전투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소풍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